이야기는 혜라 엄마랑 어떤 고민 상담하러 왔나요? 두 가지가 계속 떠올랐는데 그 비참한 여자, 무시당하고 비참한 여자, 자식만 살려달라고 비는 여자,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지금 딱 지연하기가 앉으니까 내일 차크라 생식기가 수치로. 아, 우리 병이 거기 병 없어요?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도. 막 살기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반응해요. 그게 뭐냐면 수치당한 여자가 거기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건 생식기가 반응하고 뭐냐면 성으로 수치당한 여자야. 성으로 수치당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 제 눈을 보세요. 조상 중에 여자들이 첩이나 씨바지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놔주고 돈을 받거나 그런 여자로 살았던.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내가 창녀된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막 성적으로 이용 도구고 남의 색 자식 놔주려고 너무 아파서 그 마음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죽은 아픈 한의 조상들이 많아요. 여기 많이 왔어. 아우 미치겠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기 마음이 어떨 때 이상할 거야. 이상한 마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교육도 받았고 지적인 능력도 높고 되게 똑똑한데도 그거랑 별개로 마음 안에서 뭔가 성적인 내가 물란한 여자인가? 내가 이상한데?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야. 조상들의 그 아픔이 자꾸 이해해달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애기를 꼭 놔줘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첩이었을 경우에는 쫓겨나는데 자식들까지 같이 쫓겨나면 다 굶어 죽으니까 제발 내 새끼만은 키워달라고. 그리고선 굶어 죽는 여자가 많아요. 옛날에는 쫓겨나면은 그게 없잖아요. 여자는 어디 가서 일할 자리가 없잖아.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가난 아픈 마음도 엄청 올라오죠? 네, 그 뭐 근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자식만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다 쫓겨나니까. 그리고 항상 몸 발치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본부인이었던 사람보다 네. 내 조상 중에 첩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신분이 내가 한여인데 뭐 예를 들어 양반이었거나 어떤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애기는 꼭 그런 일을 이번 생에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봐, 내 자식하고도 내가 첩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데 본부인이 쫓아내. 쫓아내는데 자식은 떼어놓고 와, 얘가 살아, 그치? 근데 떼어놓고 와도 자기가 평생 동안 그 자식을 그리워하고 아파해야 되는 숙명을 짊어진 거야, 이야기가. 그 이별한 아픔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기들이 뭐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점집 아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자식을 멀리 유학 보내라. 네. 그런 얘기 들었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아픔을 인정을 해주면 안전한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이렇게 두면 화를 당하는 거지. 자식이나 내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처방을 내려주는데 사실은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아픈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마음. 그 아픈 마음. 수치당하는 마음. 같이 있으면 수치당하는 마음. 그거 인정해주니까 지금 성수치가 쑥 내려갔어. 이제 괜찮아. 이제 생식기 1차크라야 그 막 에너지 돌덩이 쑥 내려갔어. 걔를 알아주니까.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없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하고 싶지 않은데 버리고 싶지 않은데 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가해자인 내가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날을. 이런 날을.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런 날을. 이런 날을.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이 마음도. 죽이고 싶은 이 마음도.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뒷골 느껴보세요. 느낌 있습니까? 뒷골 어때요? 지친 것 같아요. 뒷골 열리고 있고요. 나를 수치주는 가해자나 갖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자식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수치당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우. 아우, 그대의 여자 조상들은 전부 그대들이구나. 완전 순정판에. 남자한테 다 이용당했어. 그래갖고 애도 놔주고 애 뺏기고 나와서도 그 남자를 위해서 불공 들이고 살았어. 그러다 죽었어. 아우. 순정파야 완전.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워. 자존심 상해.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그대야. 그렇게 버림받아도 사랑하고 그렇게 혼자 좋아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는 그게 그대인데 그 마음이 너무 현대말로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 마음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 아픈 여자들이 다 와 있는데. 그 마음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 왜? 그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해? 열등하다고? 너무 아파서 찌질하고. 찌질해서? 아가. 네. 그 마음이 제일 예쁜 마음이야. 현대인은 그 예쁜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 계산해 사랑도. 네가 10만큼 사랑하면 나도 10만큼 사랑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람이 버려도 사랑하고 이걸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 그걸 할 수 있는 아기는 용감한 아기야.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다워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아기가 두려워서 사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기는 이 생을 살 때 아무런 뭐 우리 아기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안 행복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 행복해.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 아기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이사란 좋은 직업 갖고 그러면 행복할 것. 안 행복해. 가슴에 사랑이 없으니까. 창녀일지라도 어떤 남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창녀일지라도 그런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아름다운 여자야 아가. 이걸 다 버렸어. 외로워서요. 응? 외로워서. 아니. 괜찮아요? 외로운 게 뭐냐면 그 여자를 버려서 그 여자가 외로운 거 아니야. 우리 아기는 이미 통으로 그 여자야. 네. 그 여자가 열등감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옛날 아무리 옛날 시대에도 느꼈지. 느꼈지. 그 열등감이 뭐야?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인정을 안 해준 거야. 그게 왜 열등한 마음이야? 계산적인 사랑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랑이지. 훨씬 아름답고 예쁜 마음인데 그런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했어. 열등한 거 아니지. 얼마나 예쁜데. 아낌없이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열등하다고 무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그 악인데 열등하다고 무시하면서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조상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인정해줄 때 복을 받아. 어떤 복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그 다음에 사랑받을 수 있는 복을.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계산적인 사랑을 하면서 상대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원한다고? 꿈을 깨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 내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해야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의 투영이잖아. 우리 애기가 이제까지 계산적인 그 사랑을 못했어. 버리고 열등하다고. 계산적인 사랑을 해서 그것밖에 안 된 거야. 그걸 완전히 버려버려. 열등감이 무슨 열등감이야. 열등감 인정하고 그 여자. 너무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여자. 사랑을 주고 싶은 여자를 나라고 딱 받아들이면 그런 사랑을 받게 되고 꿈같이 살 거야. 인생 이마금. 그런 사랑도 받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왜 거부하지? 나는 그렇게 해서 버림받아도 좋아. 난 그렇게 사랑하다 죽을 거야. 배신당해도 난 또 사랑할 거야. 다른 남자 사랑해도 돼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 여자니까. 아가 네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니까 다른 남자 사랑해도 되냐고 묻는 게 걔야. 그래요.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분명한 건 다른 남자를 사랑하건 남편을 사랑한 건 그거랑 상관없이 수치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근데 그 마음을 수치주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네 조상들이 다 버림받고 아팠던 거야. 그 마음을 수치주면서 인정하지 않고 사랑해서. 알아들어? 네. 법과 도덕을 갖다가 뭐 마음 공부에 갖다 대고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단,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억울하게 옥살이는 사람도 많지. 살인하고. 사람의 그 이 현실의 법과 도덕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못 속이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아주 난 나쁜 놈이야. 살인자 같은 놈. 이렇게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살인자의 눈병을 쓰게 돼 있어. 그 무의식 속 애고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자기를 벌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하면 벌을 안 받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뭐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버림받고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유로워져야 돼. 마음에서. 그러면 순리대로. 지금은 그냥 그 마음이 있는 채로 사랑을 하면 사랑을 인정도 안 해준 그 수치스러운 사랑을 하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조상처럼. 근데 그 마음에 그 수치를 주지 않고 열등이를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수치 안 당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지. 마음은 법 도덕 위에 있는 거예요. 상대를 그리고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도 공격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거야. 하지만 법도덕을 지켜도 상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죠. 그치? 법을 이용해서 상대를 막 힘들게 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마음의 죄가를 치르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 그냥 행복해져요. 네. 자, 따라미. 나는 버림받아도 수치당해도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해도 좋아요. 수치당해도 좋아요. 이 사랑이 아파도 두려워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목숨 바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아파도 두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태어난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지연아 사랑을 주고 싶은 지연아 버려서 미안해.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들킬까 봐 두렵다고 사랑 주고받고 싶은 너를 예쁜 너를 수치 주고 버려서 미안해.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늘 느끼는 외로움이. 내가 너를 버려서. 네가 느끼는 외로움이란 걸. 이제 알았어. 외롭게 하지 않을게.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수치스러웠니? 이제 너를 인정해줄게. 어떤 사랑도 열등하거나
수치스러운 건 없으니까. 수치스러운 건 없으니까. 너를 인정해 줄게. 아파도. 아파도. 사랑하면서 살 거야. 사랑하면서 살 거야. 나는 수치당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내 열등이를. 사랑하고 싶은 내 열등이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평생 동안 사랑 주고 받고 싶은 나를 사랑 주고 받고 싶은 나를 수치 주며 공격하며 무시하며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내 열등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내 열등이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채여.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 아기가 자꾸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마음과 현실을 헷갈려. 우리 아기가 그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의 마음을 수치주고 열등하다고 하니까 수치당한 마음이지 그 마음이. 수치당한 마음은 어떤 짓을 하느냐. 수치스러운 짓을 해요. 어떤 수치스러운 짓을 하느냐. 지금 현대에서 수치당할 만한. 예를 들면 남편을 두고 딴 남자를 좋아하게 만든다든지. 그게 수치스러운 사랑을 해요. 수치 당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수치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우리 아기는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하는 거냐? 아니요. 그 마음을 인정해줘. 그 마음을 떠올려서 그걸 느껴주고 인정할 때 수치와 두려움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사랑을 안 하게 돼 있어. 예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 마음을 인정해줘. 그 마음을 쓰고 사는 거라. 걱정할 게 없단 말이야. 두려워서 그 마음을 인정 못 해준 거야. 이 아기가 자꾸 착각해서 이 마음을 인정하면 내가 수치스럽게 딴 남자랑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수치당할까 봐. 마음을 인정해주면 마음이 수치 떨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수치 줬기 때문에 마음이 수치를 떨고 이상한 짓, 수치스러운 짓을 해서 공격당하고 하는 거지.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니까 버림받은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마음을 인정해주면 마음은 나를 안전하게 하지. 여러분은 근데 자꾸 착각해. 인정해주면 이 마음을 썼다가 뭐 당하고. 그 마음 때문에 당하는 건 그 마음을 여러분이 수치주고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당하고 그 마음을 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지.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그 마음이 나를 꽃길만 걷게 해. 이해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네. 자, 어떤 후를 많이 듣냐면 우리 아기는 수치 당한 아픈 마음에게 좋은 후.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좋은 후. 그리고 여기 자궁에 좋은 후. 이렇게 들으세요. 네. 오야. 자,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홀가분하지? 편안하지? 허용받아서, 그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마음은 절대로 지연 아기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마음을 탁 믿어야 돼. 그리고 인정합니다. 네.